네,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흐름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죠. TM그로스의 하태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맥을 짚어주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자꾸 들은 이유가 예. 지금 시장이 기업의 실적이나 업황이나 이런 게 포인트가 아니라 글로벌 세계 시장의 자금의 흐름이 이 흐름을 말해준다 하는 건데, 네. 그래서 그 흐름을 먼저 보시자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우지수를 한번 보시면, 다우지수 같은 게 2016년 8월 10월부터 18,000선부터 도도하게 작년 10월까지 한 2년 동안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선진국 펀드로 주식형 펀드로 돈이 상당히 많이 몰렸는데, 예. 특히 작년 10월부터 이 하락 추세, 선진국 시장의 브렉시트 문제도 생기고 또 미국의 경기 둔화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자금이 빠져나오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시장에서 한 천억 달러 이상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그 돈들이 채권 시장에 먼저 많이 몰려가서 채권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일본 엔화 같은 데도 당연히 몰려들었습니다. 엔화도 강세로 돌아서고, 국제 금값 같은 경우도 계속 작년 12월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전한 곳으로 돈들이 이동하고, 그 중에 한10% 정도가 신흥시장으로 좀 옮겨오고 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을 탔다 보니까 우리 시장을 보더라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집중적으로 사는 이유가 예. 그동안 충분히 하락하기도 했고, 유동성도 풍부하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팔수 있는 것이라서 이런 것을 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매수들이 우리 경제가 좋다든지 기업들이 좋아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돈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일단 숨어 있을 곳이 어디냐 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또 빠져나갈 수 있는 성격의 자금이다 하는 것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지금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외국인이 지금 또 거래소를 중심으로 수급을 크게 또 들어오게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이러한 부분이 언제라도 또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수급 주체 역할을 약간씩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에는 또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도 활성화 정책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또 어제는 코넥스 활성화 대책도 나왔는데 네. 별로 아무도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사실 작년 1월 11일날 금융위원회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는데 좀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1월 11일 코스닥 지수가 812포인트니까 지금 오늘 713포인트입니다. 그동안 좀 많이 내렸는데, 흐름도 보시면 계속 이 코스닥 시장이 특히 작년 10월에 하락하고 안 좋은 흐름을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만, 그럼 KRX 300 지수도 연기금을 위해서 하나 만들었는데 뭐 연기금이 외면하는 바람에 흐지부지 돼버리고, 네. 코스닥 활성화 대책도 좀 유야무야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좀 수급이 상대적으로 낙하다 보니까 작년 10월에는 코스닥 지수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연기금이 장만 상정 상반기만 해도 조금 순매수 경향이었는데 네. 하반기부터 팔아버리니까 코스닥 시장이 수급까지 무너지는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이 좀 안타까운 그런 양상이 있었는데, 국민연금 아까 연기금 말씀을 좀 드렸었죠. 국민연금의 또 기금운용 본부장이 바뀌면서 약간은 투자의 맥이라고 할까요? 좀 바뀐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을 좀 팔고 거래소 대형주 위주로 좀 사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앞서서 연기금의 수급이 좀 받침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도 거래소에서는 연기금이 또 순매수를 요즘에 보이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은 그냥 그렇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좀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좀 바뀌어야 될 일인데, 지난 그렇죠. 10월 8일 날 기금운용본부장이 바뀌면서 우리가 관심이 컸습니다. 어떻게 될까 했는데, 월별 동향을 보면 조금 실망스러웠는데, 작년 11월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 시장은 4천억 이상 순매수했지만 예. 코스닥은 2천 이상 팔면서 또 그렇죠. 갈 걱정이 많았는데, 특히 작년 11월 7일 같은 경우는 좀 역사적인 날입니다. 코스닥 입장에서는 연기금이 하루에 1,300억 이상 순매도를 하면서 충격을 줬지 않습니까? 네. 1,300억이 어떤 의미냐면, 작년 1분기 내내 연기금이 코스닥 시장에 순매수한 규모가 한 천억 대입니다. 1분기 내내 산걸 하루에 다 팔았다 할 네. 정도로 그날 역대급 기록을 세웠고, 그날 뭐 나스 미디어 같은 거는 20%씩 폭락하고 굉장히 안 좋은 일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다들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뭔 코스닥 시장이 부족하고 못나는데 더 관심을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예. 균형을 비정상적을 좀 정상을 만들어 달라. 그럼 지금 우리나라 K-POP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는데 다 코스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좀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코스닥이고 이제롭게 우리가 세계 1위로 나설려고 하고 있는 이타 전지 부분도 소재들이 다 코스닥에 있고 폴더블폰 소재들이 다 코스닥에 있고 네. 공부만 한다면 코스닥에 정말 우리나라를 이끌어놓은 바이오 산업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있는 제약회사는 다 화학합성 제약사들이기 때문에 바이오로 전환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도 코스닥에 다 있고 그래서 공부만 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담겨있는 코스닥 시장인데 너무 외면한다. 그래서 좀 균형을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게 일반 투자자들의 요구가 아닌가 생각입니다. 네, 그렇죠. 연기금이 코스닥 기업들을 좀 버리면서 거래소 기업들을 많이 편식을 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기업들 펀더멘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상으로 그래서 많이 하락한 기업들이 눈에 띄었는데 요즘에는 연기금이 아주 뭐 적극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서 간간히 순매수하는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이 같은 변화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이 부분인데 좀 안 좋은 얘기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후반부터는 연기금도 뭔가 좀 변화가 보이고 있다. 보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연기금들이 보면 지난주부터는 거래소 시장에 사면 코스닥 시장도 사는 예.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거래소 시장 사고 코스닥 팔고 이런 부분이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동조화되고 있고 순매수 규모도 하루에 100억 이상씩 뭐 그렇게 크지 않다 볼 수 있지만 실제는 상당히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좀 주목할 변화가 아닌가 싶고 아직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서 주로 사는 종목들 최근에 며칠 사는 종목 봤더니 AP 시스템이나 SFA 같이 OLED 장비주들 이런 것 좀 많이 사고 있고 2차 전지 소재주들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는 규모도 적지 않지만 종목들도 괜찮아서 이제는 좀 연기금이 좀 변화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약간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연기금 최근에 변화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을 사고 있는지 앞으로 기대할 점은 어떤 것인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좀 전에도 말씀 규모가 작긴 하지만 시장에 네.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는 크다. 그래서 최근에 연기금들이 제일 많이 산 AP 시스템 같은 주식을 보면 최근에 주가 상승이 상당히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사는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최근에 보시겠지만 상당히 탄력을 보이고 있는데 규모가 작다 하지만 실제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연기금이 사는 종목이 좀 제조업종이 많습니다. 이런 OLED 장비라든지 2차 전지 소재주들 이쪽에 좀 치우친 경향이 있는데 다만 순매수 11위부터 20종목을 보면 웹젠이나 위메이드 같은 게임주도 보이고 네. 일부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신라젠 같은 바이오주들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좀 확산될 조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투자자들께서 코스닥 시장을 보실 때 연기금들이 좀 종목을 어떤 종목을 이제 사는지 그걸 염두에 두신다면 투자 수익률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TM그로스의 하태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